액티비티 3, 세 번째 액티비티는 상당히 재밌는 놀이이고 실험이에요. AI와 AI가 서로 경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 20명이 스튜던트에 있다 합시다. 그런 수 있고 각각의 그리고 each of them이죠. of them이 simulate machine, simulate machine.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랜덤하게 랜덤리 셀렉트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시저즈 바위 락 그리고 페이퍼. 학생들이 전부 다 사람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말 그대로 기계처럼 랜덤하게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각각의 학생들이 한 명씩 짝을 지어서 그 10명의 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명의 팀. 10 팀. 플레이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면은 그중에서 10명의 승자가 나오겠죠. 10 위너스. 그러면 다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5명의 또 팀이 팀을 구성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학생들은 전부 다 머신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넣지 말고 오로지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5명의 팀들이 또 위너가 나올 것이고 경기를 해서 또 5명의 위너가 될 것이고 이들이 다시 두 명, 두 명, 한 명의 세 개의 팀으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또 경기를 하죠.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한 팀만 남게 될 거죠. 한 팀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 팀이 경기를 해서 한 명의 위너가 나오는 거죠. 위너.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때 이 위너의 워크시트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이 위너의 워크시트. 워크시트가 어떠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워크시트. What kind of 워크시트? What kind of worksheet comes? 어떤 종류의 워크시트가 나올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2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했던 형태의 워크시트가 나올지 아니면 다르게 나올지 그것을 보고 같게 나왔으면 왜 같게 나왔는지 다르게 나왔으면 왜 다르게 나왔는지를 한번 토론해 보라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